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토.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입니다. 스토리 타임. 예, What comes in twos and threes and fours?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컬러풀하죠? 예, 이 책은 뭐 숫자 다섯 까지만 셀수 있는 아이라면 또 재밌게 볼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도요, 이 책이 두개 그룹, 세개 그룹, 네개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우리 주위의 사물을 찾아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충분히 재미있게 사물을 찾으면서 게임까지 할수 있는 즐거운 책입니다. 한번 어떤 책인가 가보실까요? What comes in twos, threes, and fours? Written by Susan Aker. Illustrated by Bernie Carling. What comes in twos? Just look at you. You have two eyes, two ears, two arms, two hands, two legs, and two fee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있죠? 사물을 관찰하면서 찾아볼 게임. 초등학생도 좋아합니다. 저학년들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 제가 이렇게 수학적 개념 가진 책들을 몇 개 많이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기 나오는 여기서 제가 벌써 소개해준 것이 Clocks and More Clocks. 지금 2 and 3 and 4 했고요. More than one도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Eating Fractions, 바로 분수 이야기. 그리고 How many snails, 좀 더 수의 개념 확장인 거 책 모두 다 소개해드렸네요. 아직 소개해드린 책 여기 중에서는 3개 남았는데 Piece, Part and Portion도 다른 피자, Eating Fraction 소개해주면서 잠깐 얘기해드렸죠. 아, 여기서 가장 이 twos, what comes in twos, threes, and fours랑 가장 비슷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ten block dots예요. 도널드 크루즈 분의 ten block dots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가 what comes in twos, what comes in threes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ten까지 나오지만 이 책은 four까지 나오죠. 한번 what comes in twos, threes and fours 해서 읽은 다음에 ten black dots로 읽으면 더 재미있게 아이들 같은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아, 제가 또 그리고 수학책 우연찮게 좀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애가 수학을 잘하진 않더라고요. 예. 네. How much is a million? 이 책 스티븐 켈로그 분 제가 이분 책 다른 거 되게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막 감추고 있는데요. 아, 그 이 책도 되게 수학적 개념들 애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두 책이에요. How much is a million? If you made a million. 아, 정말 재밌게 애들 좋아하죠. 초등 저학년도 좋고요. 6, 7세, 8세, 막 9세까지 다 10세면 어때요? 예. 저는 커도 자꾸 그림책도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자주 볼 수 있게끔 요 주책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내용은 어떠셨나요? 오늘 좀 즐겁게 읽으실 수 있겠죠? 예, 좋은 책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고요. 구독해 주세요. 빠이.